보내면 됩니다. 참아내세요. 무의식 중에 어깨 왼쪽 많이 높아요. 때론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이들이 만나 가족이 되기도 한다.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국 조선족인 푸주 씨와 한국 남자 상국 씨. 이혼의 아픔을 지닌 두 사람은 딸들과 함께 한국에서 두 번째 가정을 이뤘다. 수상해야 되겠죠. 다시. 따자하. 서울의 한 초등학교. 푸주 씨는 이곳 학교의 유일한 다문화 강사다. 네, 다시 해볼게요. 따자하. 네, 좋았어요. 전교생 2,300여 명을 상대로 그녀는 주당 22시간의 다문화 수업을 맡고 있다.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140여개에서 64개 나라 2012년도 통계한 수치예요. 다문화는 나무이다. 빨리빨리 하세요. 다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올바른 생각을 키우는 수업이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아주 작은 한 조각의 퍼즐들이고요. 멋있는 그림을 형상하고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우러져서 그림, 비빔밥처럼 이렇게 맛있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출신인 푸주 씨는 어린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재미있게 가르치려 애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저희를 많이 괴롭히거나 그랬는데 지금 배우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재미있고 그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중국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면은 아 중국 더러워, 중국 불량식품 너무 많아 뭐 이런 말들을 진짜 거리낌 없이 해요. 그럴 때는 사명감이 더 생기는 거죠. 아 진짜 이 아이들 마음속에 다문화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뭐 후진 것이 아니고 다문화도 진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 네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고향 중국에서도 교사였던 푸주 씨. 한국에 들어와 지난 10년 동안은 중국어 학원에서 일했다. 그 후 교대에서 다문화 강사 과정을 마친 뒤 1년 계약직으로 이곳 학교에 오게 됐다. 물론 학생들은 푸주 선생님을 잘 따른다. 선생님 보고 싶으면 문 두드리고 딱 문 열어보고 있으면 들어오면 되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이제 수업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얘들아. 그런데 다음 학기에도 이 아이들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다. 1년 계약이라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5학년 수업이니까 5학년 학생들 4학년보다 더 까불어. 그래서 너는 만약에 선생님하고 어느 날인가 진짜 선생님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이 전화번호 알려줄까? 응? 혹시나 선생님이 떠나버린 걸 뒤늦게 알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돼서다. 네, 소원하죠. 사람을 만났다. 그다음에 그 아이들하고 진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또 헤어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슬픈 이별이 되겠죠.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여보세요? 응? 너 어디야? 아, 그냥 전화해봤지. 우리 애 뭐 하는 거 해서? 재혼 후 중국에서 엄마 없이 혼자 지냈던 큰딸이다.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애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잖아. 서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애가 이제 한국 나와서 아, 우리 엄마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엄마인 푸주 씨가 학교에 있는 낮 시간. 푸주 씨의 큰딸 딩시양은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는 그녀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엄마의 재혼 후 같이 한국에 오려고 했지만 입국 수속 문제로 그럴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딩시양은 기숙학교에서 외로운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게 서운했어요. 방학 때만 되면 애들은 막 기뻐서 아, 나 집 간다 하고 막 제일 빨리 막 집에 누구 제일 빨리 막 짐 챙기고 집 가고 그러는데 난 그냥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아, 나 방학하면 어디 가지 이런 거. 난 반겨줄 집이 없다는 거 이런 거. 3년 전에야 엄마 곁으로 오게 된 딩시양. 오랜 시간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일까. 딩시양은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그냥 사춘기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아, 나 혼자 진짜 아, 여기서 못 있겠다. 기숙사 생활도 싫고 다 싫다고. 그냥 그럴 때 막 전화하면서 몇 번 울면서 전화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중1, 중2 때쯤이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날 밤 야식으로 출출함을 달래는 푸주 씨 부부와 큰딸 딩시양. 맛있어? 맛있게 만들어. 딩시양을 아끼는 마음이 친딸 못지않다. 도안이가 맨날 차주만 빼놓고 논다고 막 좀 막 삐졌었는데. 그랬어? 어떡하지? 다음에 올 땐 꼭 불러다. 죄책감의 느낌이다. 뭐 죄책감 중에 난 느껴. 언니로서? 우리 딸님이 참 마음이 너무 착해. 미안한 거 있죠. 다 가족인데 이렇게 먹을 때는 뭐 진짜 네 명이 다 같이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뭐 서로가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먹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죠. 둘째인 도연이는 현재 새 식구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오래 따로 지낸 탓인지 아니면 세대 차이인지 딩시양은 엄마보다 배다른 동생인 도연이와 더 친하다. 평소에는 좀 막 엄격하시고 좀 약간 무서운 엄마? 밤늦게도 아니고 막 밤늦게 12시면 밤늦게지. 아니 12시 말고 막 8시 거의... 9시 막 그때 되면 아니지 막... 거의 11시 12시에 들어오지. 아니지 막 거의 11시 12시지. 아니 내가 언제 막 8시 9시 때도 막 빨리 들어오라고 어디냐고 막 한심하다고 막 그러잖아 엄마는. 밤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10시 반만 넘어가면은 마음이 막 조마조마 하다는 거지. 엄마니까 아빠도 그렇고 아빠도 걱정하지 계속. 조금 될수록 아 뭐 12시에 올 거 그냥 11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좋다는 거지. 그 다 컸어.
다크호도 여자애잖아. 아니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애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딸들도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도. 뭐. 얘야 늦었구나. 좀 일찍 다녀라 이런 거 하고 막 뭐라는 거 틀리다 이거지. 그걸 좀 요구하는 거지. 우리 딸들이 이제는 다 컸으니까. 지성인이잖아. 이제 컸어. 성인이야. 이제 초등생이 아니야. 사춘기 시절을 따로 보내서일까. 푸지 씨에겐 스무 살이 넘은 딸이 여전히 어린애처럼 느껴진다. 또 딸은 딸대로 매사 완벽하고 철저한 엄마가 때로는 버겁게 여겨지기도 한다. 같은 안산 시내지만 둘째인 도현인 현재 할머니와 따로 살고 있다. 그래 이거 때문에 내가 잘 자니까. 가만 그래. 연로하신 할머니를 혼자 계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할머니 혼자 있다고 애비도 또 할머니들 갖다 놓고 하는 거만. 저희 복들했지. 이건 내가 참 뭐 내가 네 살 먹을 내가 키운 긴데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뭐 이래 해도 아직 이제 노화하지도 않았잖아요 본데. 이런 게 뭐라 갈매기 뭐라 죽기면 삐져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면 참 그 보기 싫지요. 근데 코제 조금 있다 할머니 이거 먹을까? 그래서 맞죠. 그런 이쁜 짓을 하는 거. 아빠의 이혼으로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도현이. 도현이가 새엄마인 푸주 씨를 처음 만난 건 10살 무렵. 당시 도현이는 엄마와 언니가 생기는 게 마냥 좋기만 했다. 그렇게 가족이 된 지 10년. 도현인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만큼 춤추기를 즐기는 도현이다. 이제 20살 됐으니까 뭘 해야 되지? 막 걱정 많죠.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나는 좋아요. 그런 거 춤추면. 공부엔 취미가 없다며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앞날에 대해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족들과는 이런 자신의 고민을 미처 나누지 못했다.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옛날부터 딱히 그렇게 막 대화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할머니랑 같이 거의 할머니랑도 거의 지낸 것보다는 거의 혼자 지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오히려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다고 해서 식구들과의 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정작 중요한 자신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끔 아빠는 물어봐줘요. 근데 엄마는 되게 바쁘니까 엄마랑 얘기도 잘 못해봤고 가끔 엄마랑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죠. 진로 상담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못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부모님보다 언니랑 더 친한 건데 언니랑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얘기하고 싶죠. 이제 20살 됐으니까 그때는 별 생각 없었더라도 그래도 이제 커서도 이제 언니랑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 늙으시면 또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죠. 이렇게 조언도 많이 받고 싶고 언니가 저보다 더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